스미스 대사님을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지난 작년 3월에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작년 12월에 영국 대사관 앞에 그 돌담길, 덕숭동 돌담길 70m 정도 거기를 이제 아마 그 개방을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개방식 할 때 우리 스미스 대사님께서 아주 굉장히 유창한 한국말을 하셨던 것으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요즘도 한국어 많이 공부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오늘은 박수진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저는 그 한국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측면에서 그 언어는 제 지금까지 배웠던 언어 중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재미있는 언어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영국 기자인가요? 그 북한의 인권에 관한 보도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탈북한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뭐 성폭력 뭐 이런 굉장히 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보고서 충격을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 가져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특별히 그 탈북 여성들의 문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면밀하게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만은 마침 이제 영국에서 그 기자가 또 좋은 보도를 해주셨고 또 최근에 뭐 영국 이제 관리가 북한에 방문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영국 당국에서도 좀 지적을 해주시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북한 주민의 인권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표님 아시다시피 영국은 20년 전에 북한하고 수교 수립하는데 그리고 2000년부터 영국 평양에서 영국 대사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 관계를 시작하는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서 하나 이유는 물론 그런 인권 문제, 그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직접 적으로 그 북한의 대표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수교의 결정의 배경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이야기는 항상 쉬운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직접한 기회가 있는 것이 우리 외교한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국제사회가 함께 지금 상황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통해서 제재와 압력을 통해서 비핵화에 동참하도록 하고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 기준에 맞는 그런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아마 국제사회도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관해서 영국의 이해가 함께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e certainly want to ensure we continue to signal to North Korea through our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em that, as I said, the opportunity is there for them to make a different choice. And I think we are right to explore whether the circumstances exist, whether in a new environment and seeing new opportunities,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s prepared to make a new choice and to take a new path. And we are consistently willing to signal that we would like to see them make that choice. But our position is very much if they do not make that choice and if they continue to def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think it's right that they should stay under sustained pressure of sanctions, demonstrating that there is a cost to their decision to def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저희는 영국은 북한에 지속적으로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현재 북한과 영국 간에 직접 설립된 이런 외교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 새로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 신호를 계속해서 보낼 예정이고 그쪽의 길로 북한에 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로 제재와 압력은 지속될 것이고 그 대가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